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핑퐁핑퐁 릴레이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종목 중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들은 저희에게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주시면서 종목까지 두둑하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호클럽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어떤 종목들을 확인을 해볼지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고 릴레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의 픽입니다. 한국파마, 키움증권, 덕양산업, 현대건설, DB하이텍 이렇게 다섯 가지를 골라오셨고요. 황윤석 전문가의 픽입니다. HMM, ST팜, 정다운, 차바이오텍, 아프리카TV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종목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릴레이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보시다가 아까 보신 10가지 종목 중에 내가 더 궁금하다, 이 종목 내가 더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3772번이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은 순서대로 가면 한국파마. 한국파마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도에서 시작이 된 델타 변이 때문에 아시아 쪽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락다운 해제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증시 영향보다는 뭐 섹터라든지 테마 쪽으로 계속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아시다시피 국내 최초로 임상 3상에 이제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제넨셀이라는 회사와 함께 그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를 인도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 치료제처럼 알약으로 먹을 수 있는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뭐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를 현재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계속해서 이 치료제라든지 백신, 그러니까 이게 변이가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네. 이 모더나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지금 NIAID 미국 감염병 연구소와 합작을 해서 연구를 했고, 지금 현재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이 가능하게 디자인이 된 백신을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쨌든 테마 쪽으로, 그리고 바이오 제한돼서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 이슈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도에서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네. 인도에서 임상을 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한국화마 같은 경우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 중에 글로벌 임상 이상을 진행할 예정이고, 완료가 되게 되면은 셀트리온처럼 조건부 허가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조건부 허가가 좀 맞습니다.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셀트리온과 좀 다른 차별화된 어떤 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판단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한국파마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한국파마 정태근 팀장님이 시간에 딱 맞춰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야기,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일단 오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을 HMM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그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슈퍼사이클에 있는 종목인 건 다 아시는 거고요. 그렇죠.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는 건 뭐냐면 공매도에 표적이 됐고 신고가 돌파했고 그다음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 거쳤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요.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전주 대비 37.14포인트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오. 이게 이제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측정했던 2009년 10월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 아, 뭐 이거는 그냥 다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벌크선 운임 지수 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 고점에서 살짝 내려온 정도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수나 지표 같은 것들은 뭐 계속 앞으로 좋아지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한 거는 그게 아니라 최근, 네.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만 원대는 저는 뭐 불변의 지지선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4만 4천 원대 정도에서 매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돌파하는 거는 저는
그 뭐 운임 지수라든지 무슨 운임 급등이라기보다는 윤석열 테마라는 쪽으로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이런 테마로 인해서 5만 천 원대 신고가를 한 번은 찍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렇게 하고 나서 뭐 그 5만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6만 원, 7만 원 간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단기적으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황윤석 전문가께서도 시간을 딱 맞춰서 HMM 첫 번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 테마로 한번 엮여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잘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이요? 네, 키움증권을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은 최근에 그 유상증자 뭐 상한우선주 4,400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발행한 시점 이후부터 이 키움증권에 대한 어떤 추세는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이때부터 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적으로 봤을 때 6월 20일 기점으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한우선주 RCPS 같은 경우에 이게 할인이하고 또 할증이거든요. 할증해가지고 할증 가액이 15만 4천 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13만 3천 원입니다. 여기 유상증자에 참여한 기관들 그리고 증권사들이 제가 봤을 때는 15만 4천 이하에서 팔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15만 4천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악재라기보다는 호재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키움증권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학개미 분들의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브로커리 수익은 어쨌든 동학개미 분들이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이 한 군데서 나는 것보다는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서 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자본 3조 이상을 채우게 되면서 종금사로 이제 확장이 되고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돈벌이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마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더 그러니까 증권주를 논외로 하고 키움증권이라는 종목만 보게 된다면은 조금 더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15만 4천 이상까지는 보자라는 관점에서 두 번째 종목은 키움증권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키움증권을 가지고 오신 정태근 팀장님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 가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ST팜입니다. ST팜이요. 그 mRNA 백신 지금 뭐 무엇보다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네. 전 세계가 지금 그 확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88% 정도 면역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화이자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화이자의 주가가 그동안 상당히 안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그 mRNA 백신의 하나인 모더나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ST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제가 이제 주목했던 게 아이진이라든지 이연제약 이렇게 삼총사를 주목을 했었는데 이미 그 두 종목은 신고가를 돌파했거나 뭐 유무상 증자라는 또 재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를 돌파해서 추격 매수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뭘까 하고 봤더니 ST팜이 좋아 보입니다. ST팜은 또 스위스 바이오사인 제네반트 사이언스로부터 이제 LNP 약물 전달체 기술을 이제 도입을 했고요. mRNA의 공장 기술, 공장 증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국산 백신 도입이라든지 국산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뭐 국산 백신의 허브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지금 관점에서는 역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mRNA 백신에 대한 주목도 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mRNA 백신과 연결되어 있는 ST팜을 좀 살펴보자라는 두 번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 바로 또 이어갈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덕양산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기대를 하는 종목인데 네. 일단은 현대차 1차 벤더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이오닉5가 출시가 된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오닉5에 대한 칵핏 모듈, 그러니까 그 계기판하고 합쳐서 이 대시보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뼈대가 되는 모듈을 만든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오닉5가 많이 팔리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부품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미국의 조지아주의 배터리 모듈 공장을 현재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터리 모듈을 만들게 되면은 어디로 납품을 하느냐?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갑니다. SK 이노베이션의 미국 자회사인 SK 배터리 아메리카 여기로 납품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볼보가 그 순수 전기차 SUV 폴스타 3를 현재 출시할 예정인데 미국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근데 최근에 볼보와 SK 이노베이션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이터 통신이나 이런 보도를 보게 되면은 이 SK 이노베이션에서 만든 2차 전지를 볼보 쪽으로 납품할 가능성, 지금 폴스타 3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를 보게 된다라면은 이 2차 전지 전방업체뿐만 아니라 덕양산업과 같은 이 부품주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관련주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월선을 완만하게 타고 가면서 우상향하는 종목들 상당히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9일 이후에 상당히 완만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덕양산업 정태근 팀장님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잘 한번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황윤석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갈 텐데 세 번째 종목을 정다운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지금 유튜브에 이거 이재명 테마 좀 엮여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앞으로 더 좋은가? 백금 TNA보다 정다운인가요? 이런 이야기 하시고 HMM도 이게 윤석열 테마인 줄은 몰랐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지금 주고 계세요. 자, 정다운 바로 가볼까요? 정다운 하면 이제 오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네. 그래서 오리와 관련된 뭐 신선식품, 뭐 육가공 이런 걸 하는데 우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우모가 소와 관련된 털이냐 그게 아니고 덕다운입니다. 덕다운. 그래서 전부 오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그 최근에 그 차트가 상당히 좋았어요. 일본 차트가. 그래서 제가 기업 내용을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그 대주주가 바뀌었더라고요. 이지바이오의 그 지주회사인 이지홀딩스가 지분을 38%를 가져가면서 대주주가 그런가요? 바뀌었다. 그리고 그동안에 기업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어요. 적자가 나오고 그랬는데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320억, 영업이익이 29억, 흑자로 바뀌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뭐 이제 정치 테마주나 대선 인맥주나 이런 거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기업 실적이거든요. 그쵸.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뭐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가도 급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업 실적 터닝 어라운드 쪽으로 좀 그 접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봉 차트 상으로도 상당히 지금 좋은 위치에 와 있어요. 그래서 단기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재차 반등하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또 7월 1일 날 이재명 지사가 뭐 출마 선언을 그렇죠. 또 하는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한테만 전부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이제 그 여권 쪽에서 이제 독주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테마주라는 점에서도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매수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정다운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시장의 개장 상황을 잠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요. 자,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0.13% 정도 하락하면서 3,600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한 상황이고 홍콩 항셍지수는 오히려 반대로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0.08% 상승을 하면서 29,291포인트에서 출발한 양 시장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우리 시장은 여전히 코스피는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0.34%, 3290선까지 일단은 오늘은 약간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의 네 번째 종목인데 현대건설 가지고 오셨죠. 셀리님이 네. 유튜브에서 현대건설 엄청 궁금합니다. 라고 네. 일단은 올해까지는 건설주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딱 세 개, 빅3,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요거는 민간 분양, 그리고 재건축, 그리고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정비사업과 연관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현대건설을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은 뭐 재개발 쪽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건철수 같은 경우에 독이자 약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해외 수주가 중동쪽에 너무나 집중이 됐다는 거. 이게 저는 상당히 좀 아쉬운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 해외 수주가 좀 다변화가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물론 중동쪽 보게 되면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뭐 철도 12억, 뭐 아시아 발전까지 10억 정도, 10억 불 정도 이렇게 해외 수주가 있지만 중동쪽 수주가 있지만 또 중요한 건 홍콩의 10억 불, 그리고 싱가포르의 6억 불 수주를 받았고 또 최근에 와서 베트남 같은 경우도 8억 불 정도의 전력발전소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중동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 수주가 다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올해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뭐 건설 경기, 국내 주택 부문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은 앞으로는 해외 쪽으로 분명히 간다, 해외 쪽 수주 쪽도 분명히 본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의 수주 다변화는 아마 현대건설에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주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뭐 국내 쪽 같은 경우는 민간 분양 포함해서 공공 분양, 뭐 재정, 그 재개발, 재건축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집트란지 체코 원전 수주를 하게 되면은 시공 부분에서 이 현대건설 또 영향을 활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건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해외 쪽의 수주가 중동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황유석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차바이오텍입니다. 차바이오텍이요. 이제 오늘 보니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매도에 그동안 표적이 됐었는데 단기간에 상승폭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격 진료라든지 의료 민영화 관련 테마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 차바이오텍 하면 과거에 차병원 또는 줄기세포 치료제 이렇게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 시 조정이 나올 경우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급락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기 접근을 좀 자제해야 될 타이밍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어디서든 주가가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고 급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추격 매수는 절대 자제하셔야 되는데 이 차바이오텍의 경우는 이 대차 거래가 갑자기 증가를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이제 공매도 표적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청자들이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거래 금지가 되면 이게 뭐 괜찮으니까 들어가도 되지 않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루 금지를 시켜놓은 거지 그다음에 풀어주면 그게 다시 또 공매도가 쏟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공매도 비율이 지금 뭐 10% 20% 넘어가는 지금 기업들을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렇게 하면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들을 쫓아갈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바이오텍이 최근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러면서 공매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절대 금지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DB하이텍. DB하이텍. 네, 오랜만에 IT 종목 말씀 좀 드리는 그럴까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아시다시피 현대모비스 쪽에서 이제 차량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반도체 내재화라든지 그리고 2차전지 내재화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본다면 현대차도 이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차량 반도체 부족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미리 대비해 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차량 반도체, 전력 반도체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뭐 페미스 그 설계라든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 부분을 생산하기 위한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은 외주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키파운드리라든지 그리고 뭐 DB하이텍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앞으로 어쨌든 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비메모리 쪽에 외주가 늘어나게 된다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인치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수준은 계속해서 꽉꽉 채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도 특징적인 것이 일단은 덕영산업에서 제가 5일선을 완만하게 타고 가는 우상향 종목이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그동안 5일선, 21선을 계속해서 해보겠다, 이탈했다, 그걸 반복을 했었다가 최근에 보시면은 지금 6월 3일부터 어쨌든 5일선을 또 완만하게 타주고 있고
이 추세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들도 추후에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놀라운 흐름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DB하이텍까지 오랜만에 IT 종목을 가지고 오신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었고요. 자, 이제 열 번째, 저희 오늘 라스트 종목인 황윤석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요? 그 탈도 많고 말도 많았었죠. 그렇죠. 아프리카 뭐 BJ들이 이제 미리 가상화폐를 사놓고 네. 이제 그걸 갖고 방송용으로 홍보를 했다. 그래서 코인 게이트와 관련돼서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그 역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오른 차트를 보면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하는 것도 아마 보실 수가 있는데 그쵸. 제가 보면 가격대로 보면 10만 원대 지지 여부가 10만 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으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보면 미국 증시에서 이제 3만 달러가 깨졌다가 2만 9천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3만 5천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보면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라이어트 블록체인이라든지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데 네네. 우리 시장에는 전혀 그런 시세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답답한 부분인데요. 이 지금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왜 오비락 그 격이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그냥 그 비트코인 급락에 얽혀져서 코인 게이트까지 엮여져서 이 네. 그야말로 노이즈 마케팅 비슷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제가 나왔습니다. 볼 때는 지금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하고 기관은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공매도 표적이 됐다가 하기 때문에 네. 10만 원까지 일단은 좀 하락을 체크해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종목 아프리카 TV까지 투자에 좀 유의해달라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을 또 빠르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목클럽의 황윤석 전문가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